네, 지난달에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21살 이모 씨가 알고 보니 연쇄 살인범 유영철을 신봉한 사이코패스로 드러났습니다. 살인 행동 수칙까지 작성했고 더못 죽이고 이렇게 잡힌 게 아쉽다고 한다니까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. TV조선이 여자와 노인 순으로 7명을 살해하려 했던 계획이 담긴 수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. 이채연 기자입니다. 여성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며 살해 순위는 아이, 여자, 노인 순. 내 롤모델은 유영철. 언제라도 살인을 할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.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 글은 지난달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씨가 직접 작성한 행동 수칙입니다. 이 씨는 또 모든 사람을 증오하며 신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신을 버린다. 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사회정화를 하는 것이다라며 7명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. 이 씨는 지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부터 이 같은 계획을 세웠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잘해주고 친절하게 잘해주고 부드럽게 그냥 했거든. 이 씨는 그러나 은밀하게 행동 수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몸을 단련했습니다. 지난해 1월에는 인터넷을 통해 회칼과 손도끼 등을 사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달 뒤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. 7명에게 보복을 하겠다고 명단까지 만들어서 살해 의혹을 키운 것을 보면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 중에서도 사이코패틱한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.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고 진술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